자, 그래서 2010버전 출력하는 거 보여드릴게요. 자, 인쇄 미리 보기 찍으시고요. 얘는 좀 달라요.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은 모든 슬라이드 인쇄 요거 체크해 주시고 전체 슬라이드에서 유인물 두 장. 그리고요, 여러분들 화면에 지금 잘릴지 모르겠는데 맨 밑에 보시면 고품질이라고 있어요. 고품질 옵션 중에. 그래서 걔를 같이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. 그래서 이 슬라이드, 슬라이드 테두리하고 고품질. 이게 아래 깔리니까 잘려버리는구나. 이거 위에 올려서 보여드릴게요.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위로 좀 올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이 테두리 고품질까지 모두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. 자, 인쇄는 컬러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해주시면 되겠고, 그 다음에 이제 인쇄를 하시게 되면 우리가 깔끔하게 001, 뭐 101으로 바꿔줄게요. 여러분들은 진짜 프린터로 출력하셔야 돼요.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. 보면 위에 날짜가 나오는데 이런 거 이제 해제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, 여기 보기 가보세요. 유인물 마스터에 가보면 위에 필요없는 항목들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얘네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지워주시고 인쇄 미리 보기 보시면은 이렇게 표시가 안 될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, 가장 중요한 거는 유인물에서 고품질하고 테두리 하는 거죠. 그리고 이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설정이 저장되지 않아요. 그래서 인쇄 자리에 갔을 때 다시 열고 꼭 매번마다 해줘야 되니까 꼭 주의해주세요. 가장 많은 실수를 하시는 부분이 파워포인트 출력입니다. 출력으로 채점이 되니까 주의해 주시고요. 자,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